안녕하세요. 홍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청주 미친만두와 롯데리아의 미친만두를 비교해서 먹어볼 거예요. 여러분은 청주 미친만두를 아시나요? 저는 2018년에 송주 물냉면과 함께 먹었는데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550만입니다. 청주 미친만두를 판매하는 곳은 원래 청주에서도 만두 맛집으로 유명했던 집이었는데요. 유튜브에서 한참 매운 음식 먹방이 유행했었고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미친만두가 롯데리아에 출시되었다고 하니 제가 안 먹어볼 수가 없겠죠? 그래서 오늘은 롯데리아의 청주 미친만두와 오리지널 청주 미친만두를 함께 먹어보겠습니다. 차로 10분간 열심히 달려서 청주 미친만두를 직접 포장하러 갔는데요. 여기 가면 제가 꼭 사먹는 만두가 있는데 바로 튀김 치즈만두입니다.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강추! 그리고 미친만두만 사기에는 좀 두려워서 미친만두가 섞여있는 성비만두를 주문했고요. 아이들용으로 튀김갈비만두도 주문을 했습니다. 그리고 차로 3분 정도 더 가니까 마침 롯데리아가 있네요.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려고 보니 미친만두가 메인으로 딱 떠있네요. 우선 저희 딸이 좋아하는 대리버거 먼저 주문을 하고 미친만두는 반반으로 주문을 했습니다. 아참, 그리고 마라로드버거를 아직 못 먹어봤어서 궁금했었는데 이참에 함께 주문을 해봤습니다. 저는 치킨으로 주문했어요. 자, 과연 롯데리아의 미친만두는 오리지널 미친만두보다 더 매울 것인지, 그리고 맛은 더 좋을 것인지, 아니면 똑같이 잘 만들었을지 진짜 궁금하지 않나요? 저도 궁금해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빈속에 먹으면 큰일 나니까 치즈만두 먼저. 만두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요 크게 만두가 5알 들어있는 게 6,000원이에요.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4알 들어있는 게 5,000원. 그래서 뭐 가격 대비로 따지면은 뭐 크게 차이는 없네요. 그죠? 오히려 얘는 두 개를 먹으면 2,700원에 먹을 수 있으니까 맛만 똑같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매운맛 가보죠. 아이고, 자, 롯데리아 먹어볼게요. 같은 만두가 아닌 것 같은데? 잠깐만. 아, 물론 튀긴 거라 그렇긴 한데 얘가 좀 더 단맛이나 이런 게 살짝 더 추가가 됐고 확실히 그 공장스러운 맛이 좀 나는데요. 그냥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를 100이라고 하면 한 60% 정도 느낌? 약간 같다 뭐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. 자, 그럼 대망의 미친만두. 근데 미친만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저 청주 사니까 저희 지인분들이 이거 많이 드셔보셨거든요.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 중에서는 한 입 먹고 응급실 가신 분도 계세요. 그러니까 진짜 절대 함부로 도전하시면 안 되고, 제가 이거 먹기 전에 괜히 다른 것들을 막 먹은 게 아니에요.
저도 예전에 이거 두 개 먹고서는 배 아파가지고 막 3, 4시간 누워있었어요. 이렇게 거의 약간 웅크리고서는. 그래서 함부로 도전하시면 안 됩니다. 알았죠? 아, 잊고 있었다, 이 맛. 되게 뭔가 진하고 농축된 고추장 떡 같은 약간 그런 걸 먹는 맛이고 느낌인데, 아, 매운맛이 이제 막, 아이고. 아, 이어서 먹어볼게요. 야, 미친 만두는 비슷하게 만들었다. 진짜 비슷합니다. 오리지널이 더 맛있긴 한데 그 약간 고추장 떡 같은 약간 그런 느낌 난다고 했잖아요. 그런 맛에 맵기는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거 먹다 얘 먹었는데 막 더 맵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요. 얘를 다시 먹어보면 알겠구나. 야, 오리지널이 더 매운 것 같은데? 조금 더 매운 것 같습니다. 오리지널 먹다 얘를 먹었을 때는 맵다. 매운맛이 잘 느껴지네 싶었는데 다시 얘 먹다가 오리지널 한 입 먹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? 근데 맵기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살짝 얘가 덜 매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요거 한 입 먹고 응급실 실려가면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살짝 줄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아니, 또 우유가 없더라고요. 치즈를 먹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?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마라로드 먹어보겠습니다. 살짝 달달한데 이 마라의 얼얼함이 그냥 입안 가득 쫙 퍼지고 그 마라 향이 쫙 올라오니까 저처럼 마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맛있게 잘 먹을 것 같은데요? 대신 이제 마라 초보이신 분들은 너무 센가? 막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호입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롯데리아에서 출시한 청주 미친만두와 오리지널 청주 미친만두를 비교하면서 먹어봤는데요. 매운만두는 오리지널 매운만두가 훨씬 맛있습니다. 거의 한 두 배 정도? 가격 대비 만족감에서도 그렇고 게임이 안 되는데 그 미친만두 특유의 그 매운맛과 향은 롯데리아 미친만두도 적절하게 잘 살린 것 같습니다. 미친만두를 체험해보고 싶거나 아니면 나는 오늘 진짜 매운 게 너무 땡긴다 하시는 분들은 두 조각 사가지고 드시면은 만족스러우시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재미있게 잘 먹었지. 입 닫는 순간 위험해지는 매운맛. 치즈 만두 먹고 힐링, 미친 만두 먹고 킬링.